오산시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수산물 등 소비가 늘어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지도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는데요.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 업체와 가공업체 등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요즘은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수입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수입산과 국내산을 이제 표시를 해서 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혼합 판매 행위 등인데요. 특히 유통량이 늘어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의 원산지 표시 상태와 유통되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이 국내산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둔갑되는지 여부 등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단속 지도하게 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 축산물이나 부정 식품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되고 상습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그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름을 걸고 하시는 그분을 이름을 보고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편 원산지 미표시나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의 행위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행위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